안중근 의사 한번 얘기는 1박 저 무한도전에 써서 보셨죠? 안중근 의사가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. 이 도시를 보면 총 쏘고 나갈 때야 당연히 목숨 걸고 나갔죠. 근데 완벽하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살고 싶어서 항소하셨더니 어머니가 야단쳤죠. 너 살아서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. 왜 일본 놈들에게 목숨을 걸고 가냐. 수위를 지어보냈습니다. 이유를 듣고 먼저 가있어. 자, 이런 어머니의 편지. 국어책에 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, 우리 독립운동가가 쓴 편지 배워보신 적 있어요? 독립운동가가 부른 노래 음악책에 실린 적 있나요? 독립운동가가 그린 그림 미술책에 실린 적 있습니까? 이런 걸로 꽉 채우려고 혹시 국정 교과서 하는 건가요? 네, 다음. 난이프로 칼을 얻다라는 전시를 했습니다. 저하고 제 친구 사회성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이회영 선생님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그 전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. 이회영 선생이 누구냐? 신흥문관학교를 세운 분이에요. 영화 암살에서 누가 신흥문관학교 나왔습니까? 네? 누가 나왔죠? 조진웅. 벌써 잊어버리셨어요? 속사포 조진웅이 나왔잖아요. 근데 조진웅이 어떻게 됐어요? 독립운동이 찌그러지니까 큰 뜻을 품고 신흥문관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이제 돈을 줘야 독립운동을 하는 생계형 독립운동가가 됐어요. 그 김원봉 만나서 물어보고 아니 여기 오면 돈 준다고 했는데 왜 착석만 주느냐. 그래서 김원봉이 급 당황해갖고 주머니 뒤지다가 밖에 나가서 그 동지 부하들에게 야 니들 돈 가지고 있냐 뭐 그렇게 하는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근데 실은 김원봉도 신흥문관학교 나왔어요. 의열단 웬만한 형들 초기 의열단 웬만한 형들 다 신흥문관학교 나왔습니다. 우리 독립운동의 최고의 인재야. 그 신흥문관학교를 이회영과 육형제가 갖고 간 돈 갖고 만들었는데 그 돈을 지금 학자들이 뭐 800억이다, 1000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. 작은 돈 아니죠. 그러나 저는 엄청나게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. 그걸 지금 쌀값으로 쳐서 뭐 800억이다, 뭐 1000억이다 그러는데 신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분들이 처분한 재산을 지금 시가로 한번 쳐줘야죠. 제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부동산 가격을 잘 몰라서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얼추 짐작을 했더니 뭐 엄청난 금액이 나와요. 집부터 팔았을 거 아닙니까? 저 집에 어디 있었냐면 명동성당 건너편이에요. YWC의 금융연합회가 있는데 대지 2,000평. 명동땅값 지금 4억 하거든요. 그거에다가 그 주변에 작은 기업이 몇 채 더 있었더니 그거 합치면 조에 육박합니다. 저 중에서 두 번째 이석영 선생. 원래 친가도 부자지만 양자 나갔는데 양자가 고종 때 최고 갑부 집안입니다. 당대 최고의 탐관오리.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. 그런데 그걸 독립운동에 내놨는데 얼마나 부자였냐. 저 집이 마석 모던공업묘지 아시죠? 거기보다 조금 더 나가는데 원래 집이 있었어요. 가오실이라는. 그런데 가오실 대감이 한양의 나들이를 나올 때 동대문에 당도할 때까지 남의 땅을 밟지 않았다. 그러니 그 춘천 그 경신고속도로 30km 나간 데서부터 동대문까지 남의 땅을 안 밟았더니 그 재산 지금 갖고 있다면 그게 미식주 드는 부자죠.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? 그 돈 다 바치고 이석영 선생이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. 저희 육형제가 다 죽고 한 명 살아 돌아왔어요.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님. 저 집안이 신흥문관학교를 만들었는데 신흥문관학교, 저기가 조선 최고의 명문가예요. 돈만 많았던 집 아닙니다. 백사 이행복의 직계자손이고 정승판서가 끊이지 않고 문과급제자 다 내려놓은 집안이에요. 그런데 신흥문관학교 만들었으면 양반들만 받았을까요? 양반 3등 관리권 없이 받았습니다. 사람이 모자랄 때 집에서 부리던 종들 만주대고 와서 해방시켜줬는데 그, 거기 찾아다니면서 일대시켰어요. 그 사람들을 뒷받아지 누가 했을까요? 저 대가 때 많았는데 이회영의 며느리는 고종의 조카 딸이에요. 그렇게 아주 지체 높은 집안이었는데 그 며느리, 그런 대가 때 마나님들이 영하 30도 만주 칼발람 맞으면서 집에서 부리던 종들 포함한 쌍놈들까지
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버섯 기워주는 겁니다. 그게 진짜 보이죠. 저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진보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뭐 진보가 요새 또다시 많겠죠. 트럼프 못한다 해산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어쨌습니까?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서 커질 만큼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런 보수는 진짜 없어졌어요. 한 사회에서 가장 영광된 위치에 있었다가 그 사회가 망했을 때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를 정말 무섭게 보여줍니다. 저분들이 돌아와서 신흥학, 살아 돌아온 이시영 선생님의 신흥학교를 다시 세웠을까요? 안 세웠을까요? 당연히 세웠겠죠?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? 신흥학교 지금 있어요? 없어요?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. 그게 경희가 있습니다. 학교 뺏겼어요.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거기서는 신흥이라는 역사를 지워버렸어요. 이게 대한민국 그 현실입니다.